세금도 역시 주로 서울 강남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종부세를 올릴 방침입니다.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주택자들 집 팔 때 세금 깎아줘서 빠져나갈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도 같이 내놨습니다.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9.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랐지만 최근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세 부담 증가는 턱없이 적단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. 정부는 기본 종부세율을 추가로 0.1%에서 0.3%포인트 올리고 특히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경우 최대 0.8%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. 공시가격이 각각 19억여 원과 15억여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와 반포자이 84제곱미터 두 채를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만 2,800만 원에서 3,600만 원으로 800만 원 늘어납니다.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%에서 300%로 인상돼 전년 대비 3배까지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정부는 현재 시세의 68.1%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내년엔 시세별로 최대 80%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.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. 기준 시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세율도 중과세를 적용을 하는 데다가 세부담 상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서둘러 집을 팔란 압박으로 해석됩니다. 정부는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종부세부터 높아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SBS 한세현입니다.